네, 의사 증원을 놓고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이 몸이 아파도 진료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농협이 9년째 이 농촌을 찾아가는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남 합천의 한 체육관 앞에 버스 한 대가 도착합니다.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이 운영하는 농촌 왕진버스입니다. 버스에서 내린 주민들이 체육관에 들어서 의사 앞에서 아픈 곳을 직접 이야기합니다. 잠시라도 서가 못 냈어요. 앉아야 되지. 허리가 이리 안 좋으니까. 평생 농사를 지은 어르신들은 어깨나 허리,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데 한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다섯 분 오셔가지고 침치료, 그다음에 원적외선 열치료, 그다음에 ICT 전침 물리치료 이렇게 마사지와 함께 아픈 부위에 침을 맞으면 쌓인 체증까지 내려가는 기분입니다. 막 지금부터 좀 마음이 나서 낫지 뭐. 또 꼼꼼히 시력을 검사하고 시력에 맞는 돋보기도 무료로 지급합니다. 세상이 잘 보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열이 보이면 좋지 마음이. 아 그래요. 1인당 12만 원 상당의 진료비가 나왔지만 왕진버스 진료 현장에서는 모두 무료입니다.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검진과 삶의 질 도모를 위해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벌써 9년째. 정부와 지자체, 농협은 앞으로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